대개 이제 원단이라고 표기도 있고 카라멜 색소라고 표기도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이제 그 색깔만 가지고 겉보기만 보고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비정기. 그 이제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고인슐린 혈증. 예.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설탕과 같은 정제당이 일으킨 대표적인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되게 그런 정제당을 좋아하는 사람의 몸이 고인슐린 혈증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많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 인슐린의 그 농도가 확 올라가요.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 당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있어야만 당분이 잘 대사되고 에너지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인슐린은 최대한 적게 분비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는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고 혈액 안에도 인슐린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제 설탕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 대사 시스템이 삐걱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당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인슐린 함량이 높아요. 왜냐하면 당 성분이 분해가 잘 안 되고 대사가 안 되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서 자꾸만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능률이 안 오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그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은 이게 이제 대사성 질환을 비롯해가지고 대사 증후군도 시작하고 그 여러 가지 현대병, 혈압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혈당치 올라가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 네. 심장병, 중풍, 뭐 통풍, 뭐 그리고 또 당뇨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암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인슐린은 종양세포의 비료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문가 사이에 쓰이는 네. 말인데 종양세포가 바로 암 아닙니까? 암세포 네. 아닙니까? 그 인슐린이 많으면 암세포들이 더 훨씬 더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암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깊다. 암 발병률이 쫙 올라간다는 네. 얘기죠. 예, 그 당뇨 이런 거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단 거를 먹으면 이제 수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서 설탕을 먹어도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아, 예, 예. 예 그건 어떻게 되냐? 근데 그게 이제 설탕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설탕 하면은 보통 이제 백설탕을 연상하시는데 네. 그 백설탕이 나쁜 거죠. 나쁜 이유가 정제를 했기 때문에 당 성분만 분리시킨 물질이기 때문에 예, 나쁜 건데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탕수수, 사탕무 즙액을 그대로 졸여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섬유질 같은 것들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이 손실되긴 하는데 네. 상당량이 그대로 이행이 돼요. 그러니까 당분이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필요한 미량 영양분들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비정제 설탕을 먹으면 이 비정제 설탕은 설탕이 우리 몸 안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네. 고인슐린 혈증, 고지혈증 이런 거를 훨씬 적게 네. 일으키고 뭐 어떤 연구를 보면 오히려 그런 저 문제를 억제한다. 억제한다. 그런 연구 자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비정제 설탕을 마트에서 살 수가 있나요? 아, 있죠. 근데 일반 마트에서는 없고 네. 이제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셔야 이제 사실 수 있는데 일반 마트에서도 보시면은 그 누런 색상의 유기농 설탕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완전 비정제는 아닌데 네. 한 반 정도는 비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개 정제 설탕을 정제할 때 보면 두 단계 걸쳐서 하거든요. 네. 물리적인 정제, 화학적인 정제. 네. 근데 그 유기농 설탕, 누런 색상의 유기농 설탕은 물리적인 정제만 살짝 하고 화학적인 정제는 안 해요. 그래서 미량 영양분들이 한 반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정제는 아니지만 네. 그거는 백설탕보다 훨씬 나은데 그 친환경 식품 매장에서 파는 완전 비정제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 이용하셔도 돼요. 백설탕보다 좋으니까. 완전 비정제 그 친환경 예. 마트에서 판다는 예. 그 모양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아,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색깔. 색깔이 어떤가요? 색깔이 네. 백설탕은 눈처럼 하얗죠? 네, 네. 근데 비정제 설탕은 색깔이 누렇거나 무척축한 색깔을 띱니다. 근데 이제 수밖에 없죠. 색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맹점이에요. 색깔만 보고 검은죽죽하다가 해서 아 이거 비정제 설탕인가 보다 이렇게만 대부분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백설탕이 나쁘다고 해서 네. 꼭 흑설탕을 사다가 그쵸. 시중에서 파는 일반 슈퍼도 네. 좋고 마트도 좋고 그런 데서 파는 흑설탕을 사다가 아 이거 자연의 설탕이야 정제하지 않은 설탕이야 생각하고 열심히 드시는데 이게 또 오해예요. 왜냐하면 라벨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가공식품을 선택하실 때 라벨을 꼭 살피셔야 되는데 라벨을 보시면 거기 카라멜 색소라고 색소 이름이 표기가 돼 있어요. 색소로 착색한 거예요. 그 카라멜 색소도 무척 해로운 색소거든요. 네. 그건 완전 사실은 정제당이에요. 정제설탕인데 거기에 색소로 착색해서 색깔만 거무죽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제품은 보면은 네. 카라멜 색소 말고 그냥 흑당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제품도 있어요. 네, 네. 그 흑당 속에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흙이라고 들어있으면 다 카라멜 색소인가요?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네, 네.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이제 판단을 잘해야 돼요. 대개 이제 원당이라고 표기돼 있고 카라멜 색소라고 표기돼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이제 색소가 들어있는 이제 흑설탕이고 네. 그다음에 원당, 흑당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흑당 속에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색깔만 가지고 겉보기만 보고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비정제 설탕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라벨을 보시고 비정제 설탕 100% 비정제 설탕은 거기에 원당 100%라고만 딱 써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표기가 돼 있질 않아요. 네. 근데 거기에 다른 게 뭐 색소 이름이 들어갔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땅이라든가 이런 글자가 표기돼 있으면 아 이거는 색소로 착색한 자연의 설탕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가님께서는 실제로 비정제 설탕을 드시나요? 예, 저는 집에서는 비정제 설탕을 드세요? 물론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설탕을? 가격이 비싸거나 예. 혹은 뭐 맛이 좀 덜하거나 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가장 큰 이유가 네.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예 정제 설탕과 비정제 설탕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건당국에서 말하는 적 있어요? 네. 식품회사에서 설명해준 적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아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사실 그 상당히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알려지질 않아요. 목소리도 작고 그쵸. 그분들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얘기하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무슨 홍보 효과를 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홍보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 네. 얘기하는 거는 누리려면 돈을 좋겠는데. 내야 되는데 그렇죠. 비용도 네. 들어가고 막 네. 그러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분들의 그 양심적인 얘기를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그냥 진짜 정통 비정제 설탕과 색소로 착색한 가짜 비정제 설탕이라고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거의 차이점도 잘 몰라요. 네. 모르고 그리고 이제 안다 하더라도 가격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많이 차나요? 얼마나 차나요? 이게? 보통 이제 한 3배? 3배 내지 어떤 경우에는 뭐 5배 정도까지 비싼 경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좀 내려오고 있어요. 네, 네. 예, 많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네. 아직도 한 2, 3배 정도는 비싸다고 보면 돼요. 그게 원래는 더 싸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가공이 덜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네. 이걸 수작으로 만들어요. 아. 기계화 내지 대량 작업이 네. 안 되니까 그렇죠. 백설탕은 큰 회사에서 그쵸. 자도 전자동화를 해서 네.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네. 아주 생산 단가가 굉장히 싸게 먹히는데 이 비닐 설탕은 그 자동화라인에서 만들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비정제 설탕 시장이 커져가지고 네. 커지면은 이제 제당에서도 그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있는 기계들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설비들. 뜯어 고쳐가지고 비정제 설탕 만드는 라인을 고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이 뚝 떨어질 겁니다. 백설탕은 훨씬 쌀 겁니다. 그때까지는 소비자들이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네. 비정제 설탕을 이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지만. 그렇죠. 어. 소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그렇습니다. 일단 모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계절에 따라서 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매실들 한참 담그는 네. 매실처럼 담그는 계절 좋을 텐데 네. 설탕 무척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걸 다 비정제 설탕으로 담그면 굉장히 좋아요. 맛도 좋고 영양제로도 얼마나 좋은데요. 네. 그런데 설탕 값이 그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3배가 올라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감당을 하기 어려워서 그냥 알면서도 그냥 싼 백설탕을 쓰는 경우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실청을 판다고 했을 때 이게 비정제 설탕 몸이 좋다고 3배 가격을 더 주고 팔면은 나도 어쨌든 3배 더 붙여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들이 그걸 몰라주지. 3배를 살까? 아, 그렇지. 안 사니까 안 팔리는 상품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백설탕 예. 넣어서 파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를 이제 사업용으로 만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작가님이 집에서 드셔보셨을 때 뭐 촉감이나 미각적으로도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 색깔부터 다르고요. 네. 백설탕은 쌀알처럼 이렇게 막 흐트러져요. 막 흐트러져요. 저 뭉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네. 근데 비정제 설탕에는 수분 함량도 좀 높거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흡수성도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 보관을 잘해야 돼요. 딱 잘못하면 이제 덩어리도 생기고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네네. 좀 그래요. 근데 또 이제 맛을 보면은 네네. 맛을 보면 백설탕 그냥 단맛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비정제 설탕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섬유 같은 자연의 그 영양분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네. 풍미가 훨씬 더 진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딱 보기에도 일단은 뭐 뭉쳐있고 이러면 이게 제품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도 많이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작가님이 이 모든 걸 알고서 우리 이제 비전제 설탕 먹자 했을 때 보통 가정을 이제 아내분이 꾸리잖아요. 예. 아내분이 아, 무슨 세 배나 비싼 설탕을 사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가정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네.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백설탕 전혀 안 사요. 저희 집에는 전혀 안 사고 저는 백설탕 먹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희 가족이 다 그래요. 네. 예, 이제 저기 요리할 때는 꼭 이제 비정제 설탕을 쓰는데 네네. 저희 아내가 아주 이제 요즘 적극 나서가지고 그걸 이용하는데 네. 그게 사실 집에서 설탕 쓸 일이 그렇게 많지 맞아요. 않고 많이 안 먹고 네, 좀 비싸게 나왔다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기꺼이 그걸 이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먹어보면 흥미가 훨씬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점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지금은 백설탕 손 안 돼요.